반갑습니다. 12월 24일.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조건 검색 시. 자,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기분은 그렇게 뭐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나와서 전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나와 가지고 예,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고요. 4월달, 5월달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같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 자,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은 매일매일 종목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매일매일 뜬다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뜨는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원금 회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나는 정말 흙수저다. 나는 흙수저라서 정말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나는 흙수저는 아닌데 그냥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나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주 많은 유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요. 물론 없는 포착이 안 되는 날도 있긴 합니다. 예,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 보면 됩니다. 자, 종목이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예, 대략적으로 2,700개에서 2,800개 되는데, 거기서 어느 걸 사야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어느 걸 사면 안 되는지, 이거를 전문가가 전부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새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없어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는 종목들이 많죠. 대주주들이 또는 경쟁자들이 해먹고 난 다음에 이름을 싹 바꿔버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포착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예, 장담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최저 뭐 10개 이상은 뜰 겁니다. 20개 들이 뜰 거고요. 마지막에 또이 어느 걸 갖다 사야 될지 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떴을 때, 포착이 됐을 때, 딱 떴을 때 들어가는 종목. 그런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너스 조건 검색식은 거의 1년 이상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검증에 관해서, 신뢰에 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종목이 조금 떴어요. 많이 뜨지는 않았고요. 네개 떴습니다, 오늘.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개가 떴고요. 첫 번째 종목 후성입니다. 자, 띵동 띵동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예, 띵동 띵동 소리가 나고요. 자, 포착됐을 때 매수만 눌리면 되십니다. 12,000원이고요. 자, 후성 오늘 12,400원까지 갔어요. 예, 충분히 수익 낼수 있었어요. 충분히 12,400원까지 예, 수익이 났었고요.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이 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짧게 짧게 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예,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이 후성. 예,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누르시면 된다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NEW입니다. 자, NEW. 오늘 보니까 차트도 괜찮던데, 예, NEW가 떴어요. 띵동 띵동 하면서 영어로 NEW, NEW.
자, 세팅은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했죠. 매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도 세팅되어 있고요. 사용자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리스크를 조금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냥 5,940원에 떴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60550. 오늘 6,170원까지 또 상승해 줬습니다. 오늘 다 3%씩 떴네요. 자,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상승장일 때는, 코스피가 상승장일 때는, 코스닥이든, 짧게 짧게 치는 게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디지털 옵틱입니다. 디지털 옵틱. 자, 디지털 옵틱 한번 볼게요. 자,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된다 했죠? 예, 매수만 눌리시면 됩니다. 매도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옵틱 얼마에 떴나요? 디지털 옵틱. 1100.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디지털 옵틱. 106520. 자, 오늘 1195까지 갔습니다. 1195. 자, 요거 또, 뒤에 갔느냐, 앞에 갔느냐, 또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195. 제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9시 5분에 갔네요. 자, 이거는 10시 29분에 떴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아닌 거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10시 29분에 떴고요. 10시, 자, 11시 타임에 1170까지 갔습니다. 자, 보세요. 또 이거 보여드려야지.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자, 10시 요쯤에 뜬 거죠? 요쯤에. 맞나요? 자, 1100. 예, 1100원에 떴고요. 또 영상이 어디 갔지? 10시 29분.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애매한 거 차트 봐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잘못했다가. 자, 여기 떴죠, 여기. 예, 여기 떴어요, 여기. 여기 떴고. 자, 1170까지. 예, 정확하게 갔습니다. 예, 그쵸. 예, 1170까지 갔고. 자, 매도는 세팅이 다돼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한번 보면, 네 번째 종목은 거의 막판에 떴어요, 막판. 예, 조금 약간 무거운 종목이 떴어요. 오토차트에서도 빨리 팔아버리는데 잘판것 같아. 이게 왜 뜨지 싶었어. 자, 네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띵동, 띵동 하면, 자,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뭡니까? DB 하이텍이죠. DB 하이텍. 자, 47,700원. 자, 떴고요. 자, 이것도 2시 11분에 떴습니다. 자, 2시 11분. DB 하이텍. 자, 한번 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이 000990. 자, 2시 11분에 떴고요. 2시 20분, 그러니까 약 10분 뒤에 49,550원까지 갔습니다. 49,550원. 그쵸? 예, 49,550원까지 갔습니다. 저 이거는요,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잠시만요. 저희도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이걸 보면. 예,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늘 총네 종목이 떴고요. 예, 네 종목이 떴고, 첫 번째 종목이 DB 하이텍. 예, DB 하이텍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자, 지금 보시면, 뉴가 떴고요. 세 번째 종목이 디지털 옵티. 디지털 옵티. 네 번째 종목이 뭡니까? 네 번째 종목이 DB 하이텍. 예, DB 하이텍이 이렇게 떴습니다. 자, 저희가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에서 매일매일 저희가 추천주 또 드리지만 이런 조건 검색식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DB 가입 혜택 한번 볼게요. DB 가입 혜택. 자, DB 가입 혜택 수익 나왔죠? 예, DB 가입 혜택. 충분히 나옵니다. 그냥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주면 돼요, 매수만. 예, 매수만 눌러주면 되고,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고. 자, 후송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검색식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인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송도 있죠, 여기. 예, 후송도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더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했습니다. 네 종목 했고, 승률이 또 83%로 올라갔어요. 예, 83%로 올라갔고. 보시면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 수익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 후기. 자, 오늘 보시면 자, 마이쭈님. 자, 후성 34만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마이쭈님. 그리고 사과나무님. 예, 104,000원 후성. 축하드립니다. 사과나무님, 104,000원. 그리고, 사과나무님 했고, DHL님, 감사합니다. 멋진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위너스. 고맙습니다. DHL님, 후성, 78만원, 뉴, 21만원, 디지타 옵티, 13만 9천원. 예, 이렇게 해서, 대략, 100, 한20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90에, 99에, 대략 120 조금 안 되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콜라님 또 보겠습니다. 자, 후성 54만원. 아, 50만원. 예, 축하드립니다. 콜라님. 그리고 우리 수익조아님. 15만원 축하드립니다. 후성. 짧게 짧게 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이님. 후성 56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종목님. 자, 52만 9천원 축하드립니다. 예, 52만 9천원. 한종무님. 다시 봐요. 인증 받고 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 글을 보려고. 그리고 호호마마님. 자, 후성 17만원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사서 가려고요. 수익 고마워요. 오늘도 일당이에요. 검색식 분양 받고 달라진 인생이에요. 감사합니다. 호호마마님. 그리고 우리 또 존버용님. 역시 최고다 최고 수익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정말로 후성 34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무정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계속 수익을 줍니다. 금세시 정말 대단합니다. 100만원 넘는 수익이 오늘은 케이크라서 하나 더 먹으려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후성은 1분만 매도하고 1분 물량을 보여줍니다. 금세시에 나온 종목이니 만큼 힘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성 86만원 뉴가 51만원. 예, 디지털 오택은 또 못하셨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 보면 됩니다. 자, 조건 검색식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할수 있을 때 한다 할수 있는 거. 예, 내가 매매를 할수 있을 때만 내가 하고자 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수익은 매일매일 나온다. 단지 이 조건 검색식을 쓰시는 분들은 정말 악착같이, 정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악착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저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분양 받으신 분들, 또는 또 받으시려는 분들은, 정말 독하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예,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건 검색식, 키움 증권만 가능하시고요. 예, 키움 증권만 가능하시고 정말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 특히 정년퇴직 다 되신 분들은 다른 거 분양받아서 또는 뭐 개인 사업 뭐 장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돈도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돈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자영업자들 그냥 푹푹 쓰러지죠. 예, 그럴 바에는 정말 머리띠 싸매고 이 뭡니까 이거
머리 이쪽에 머리띠 싸매고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하듯이 죽을똥 살똥 이거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다 이거 보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번 매매를 했어요. 사가지고 팔고 다시 떨어질 때또 사고 또 팔고 두번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수 있어요. 매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할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검색식 분양 문의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아쉽지만 거의 할 생각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톡 주시는데 진짜입니다. 내년부터는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 마음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계속 할 거예요. 인증은. 왜냐하면 이거 보시는 분들 계속 보시더라고요. 계속 보시고 정말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거의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 시중에 보면 뭐싼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뭐 10시 넘으면 하지 마라. 종목 뭐몇개 넘으면 하지 마.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를 믿고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한번 아주 강력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수익 낼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